2019년 6월 23일 축구 역사에 남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원 FC와 포항 스틸러스 팀의 경기. 경기 후반 70분이 될 때까지 포항 스틸러스가 4대 0으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70분 강원 FC가 한 점을 만회하더니 추가 시간 4분을 남겨놓고 연속으로 3골을 넣으며 4대 0에서 4대 5로 역전되었습니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은 1950년대 미국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투수 요기 베라가 남겼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살면서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면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